중국어에서 명사는 많은 경우에 동사를 겸하기 때문에 동사와 명사를 겸하는 단어들을 외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사인 동시에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를 겸하는 명사들은 외워둘 필요가 있지요. 많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 네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읽어보면 과학, 도덕, 이성, 체면, 그래서 명사로만 쓰일 것 같은데 중국어로는 한도 붙고 부도 붙고 뒤에 양사인 디얼도 붙고 해서 很科学, 不科学, 科学点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이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티미에는 오히려 명사로는 아주 극히 드물게 쓰이고 주로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이지요. 간단히 한 개씩만 예문을 살펴보면 这个世界很科学, 이 세상은 참 과학적이다. 看似很道德, 그 사람이 보기에는 참 도덕적으로 보여도 能不能理性点,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냐, 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냐, 很体面的工作, 아주 체면이 서는 번듯한 직업, 这么窄的路,你把车停路中间了,后边那车怎么过来呀?是,这种行为可耻,很不道德。 이렇게 좁은 길에서 당신이 차를 길 중간에 떡하니 세워놓으면 뒤에 그 차들은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는 아주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도덕합니다. 这么窄的路,你把车停路中间了,啊?那后边那车怎么过来呀?是,这种行为可耻,很不道德。这么窄的路,你把车停路中间了,啊?那后边那车怎么过来呀?是,这种行为可耻,很不道德。这么窄的路。 你把车停路中间,啊?那后边那车怎么过来呀?是,这种行为可耻,很不道德。这么窄的路,你把车停路中间,啊?那后边那车怎么过来呀?是,这种行为可耻,很不道德。这么窄的路,你把车停路中间,啊?那后边那车怎么过来呀?是,这种行为可耻,很不道德。这么窄的路,你把车停路中间,啊?那后边那车怎么过来呀? 是,这种行为可耻,很不道德。郑浩啊,我跟你说了多少遍了,做律师要理性,不能太感情用事了。感情用事,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郑浩, 내가 자네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가? 변호사 노릇을 하려면 要理性, 사람이 좀 이성적이어야 해.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네. 郑浩啊,我跟你说了多少遍了,做律师要理性,不能太感情用事了。郑浩啊,我跟你说了多少遍了,做律师要理性,不能太感情用事了。郑浩啊,我跟你说了多少遍了,做律师要理性,不能太感情用事了。郑浩啊,我跟你说了多少遍了。 做律师要理性不能太感情用事了。郑浩啊，我跟你说了多少遍了？做律师要理性不能太感情用事了。郑浩啊，我跟你说了多少遍了？做律师要理性不能太感情用事了。说是长时间的午睡更有利于缓解疲劳。对于这样的传言，到底科不科学？我们来看一下。 뭐라고 말들 하냐면 낮잠을 오래 자면 환제 피로, 피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요? 전연, 떠돌아다니는 말이지요. 이런 소문이 과연 과학적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科不科学, 형용사의 정반 의문문 형태지요.
葬礼怎么样？肖威的家人都去了吗？葬礼还算是体面的，就是有点冷清。장례는어땠어？肖威의식구들이다왔던가？장례식은그럭저럭번듯했어，体面。번듯하다，체면이서다。근데좀썰렁했지。冷清，썰렁하다，쓸쓸하다。葬礼怎么样？肖薇的家人都去了吗？葬礼还算是体面，就是有点冷清。葬礼怎么样？肖薇的家人都去了吗？葬礼还算是体面，就是有点冷清。葬礼怎么样？肖薇的家人都去了吗？葬礼还算是体面，就是有点冷清。葬礼怎么样？肖薇的家人都去了吗？葬礼还算是体面。就是有点冷清。葬礼怎么样？肖薇的家人都去了吗？葬礼还算是体面，就是有点冷清。葬礼怎么样？肖薇的家人都去了吗？葬礼还算是体面，就是有点冷清。葬礼怎么样？肖薇的家人都去了吗？葬礼还算是体面，就是有点冷清。